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제품 중에 하나는 캠핑을 하면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나의 순간을 지켜줄 필수 아이템. 내 돈 주고 사도 정말 아깝지 않은 나의 목숨을 지켜줄 캠지 플러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한 제품을 딱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이쁘게 잘 생겼죠. 아주 작습니다. 한 손에 싹 들어오고요. 자,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안내 책자가 나옵니다. 캠지 How to use 되어 있는데 영어와 일본어와 그리고 맨 뒤쪽에 가면은 한글로 제품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품 설명서를 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캠지의 기능이 무엇이냐? 간단히 크게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감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감지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초음파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모기 퇴치용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활용도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딱 박스를 열면 이렇게 나오는 파우치. 이 파우치 내에 있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치 내에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아주 파우치가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자, 제품 설명서를 갖다 간단히 보시고 나서 이 파우치를 열면은 이 우리가 찾는 보안 제품 캠지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때 보통은 충전이 잘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충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USB 케이블인데요. 이 USB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USB 꽂는 데에다가 이 제품 꽂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꽂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꽂아서 USB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약간 충전을 해놨습니다. 뒤에 보면은 여기 고리에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테이블에 세워 두셔서 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지를 몇 도냐 하냐 180도입니다. 여기 보이는 지구 모양의 이 축구공 모양 요것의 각도 180도를 감지를 합니다. 물론 센서로 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캠지 플러스의 전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원은 여기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개의 이 원으로 된 버튼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요것이 전원입니다. 한 3초 정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빨간 불과 그 위에 세 개의 노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노란 불의 의미는 배터리,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고요. 이게 최대 7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전원이 들어왔다, 그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감지를 하느냐, 이렇게 캠지 플러스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 작동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캠지 플러스 이 제품에서 직접 작동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켜셨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 전원 밑에 있는 버튼이 조맹 버튼입니다. 조맹은 세 가지 버튼으로 나눠집니다. 3단계 둘 셋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은 이렇게 조맹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일산화탄소 감지 기능입니다. 일산화탄소 감지 기능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캠핑을 하다가 사실 우리가 가스를 쓰시게 되잖아요. 특히 겨울에 되면은 난로를 켤 수도 있는데 그때 가스에 의한 질식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산화탄소 부분입니다. 또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버튼, 요건 또 일산화탄소는 또 꺼져. 맨 밑에 있는 버튼 요거는 뭐냐면은 이 초음파, 그러니까 모기 퇴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지 플러스의 자체 내에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침입 방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캠지가 휴대폰에서 연결돼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캠지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캠지. 자, 캠지 플러스라고 나오네요. 캠지 플러스. 이게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앱이 뜹니다. 앱이 떠요. 아, 캠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새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핸드폰과 이 캠지 플러스와 기기와 연결이 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캠지로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돼 있죠. 네, 앱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자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음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초음파가 꺼지죠. 자, 다시 켜도록 할게요. 초음파가 켜졌습니다. 자, 안내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3단계 다 되죠. 그리고 일산화탄소 한번 볼게요. 일산화탄소 들어오죠. 일산화탄소 이렇게 휴대폰으로 끄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르시면은 자, 일산화탄소 센서를 멈추시겠습니까? 확인하면은 멈춰집니다. 역시 가까이에서만 되느냐? 그럼 떨어져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온도, 온습도 들어오죠? 온도를 눌렀을 때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온도가 몇 도인지 27도라고 쭉 나옵니다. 실내 온도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바로 옆에 습도도 있습니다. 습도도 지금도 쭉 나옵니다. 40. 아, 습도가 좀 있죠. 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끄실 수가 있습니다. 습도도 끄시도 되고 그러면 같이 꺼집니다. 휴대폰에서 같이 꺼집니다. 온도도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초음파 요거는 모기 퇴치용인데 꺼 보겠습니다. 요렇게 꺼집니다. 그러면 정작 무엇을 안 보여드렸습니까? 자, 핸드폰에서 침입 감지라고 있습니다. 침입 감지. 요 침입 감지라고 있는데 요것은 각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0도라고. 그래서 자, 침입 감지를 갖다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침입 감지가 있죠? 자,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침입 감지를 갖다가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침입 감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움직이니까 이 180도 범위 내에서 이것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휴대폰의 침입 감지를 멈추시면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이시지 않지만 제가 멀리 떨어져서 침입 감지에 대한 지금 한 2m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0도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아무런 침입 감지에 불이 들어왔지만은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180도 각도 범위 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캠지를 갖다가 작동을 시키고 오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오늘은 캠퍼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물품 중에 하나, 바로 보안 장비입니다. 캠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솔로 캠핑의 경우 잠자는 시간에는 사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때 나를 보호해주는 장비, 바로 캠지 플러스입니다. 이 캠지 플러스는 내가 잠든 순간에 나를 어둠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오늘 유용한 캠핑용품 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물품 중에 아깝지 않는 캠퍼들의 영원한 보안장비 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